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10회 발표가 간밤에 됐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예측치처럼 정확하게 나와주면서 시장에서는 나름 안도하는 모습으로 작용이 됐고요. 미국의 8월 CPI 3년 반 만에 최저치로 오름폭을 보이면서 전년 대비는 2.5% 상승하는 모습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발표된 수치를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헤드라인 물가 같은 경우는 월가가 예측해왔던 대로 0.2% 상승에 그치면서 2021년 초 이후 가장 안정적인 연율 2.5%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에 2.9%에 비해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접근한 수치가 공개가 됐고요. 다만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CPI가 한 달 만에 0.3% 오르면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예상치를 뛰어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는 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이기도 한데요. 연준이 단기적 변동성이 심한 헤드라인 CPI보다는 이런 핵심 CPI를 미래 인플레이션을 예측하는 더 나은 지표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약간은 우려 섞인 시각도 시장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핵심 CPI가 올랐던 대표적인 이유는 역시나 주거비였는데요. 노동통계국은 대부분의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가운데 주거비 지수가 한 달 사이에 0.5% 상승한 것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을 끌어올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주거비가 쉽게 떨어지기 어렵다는 점은 핵심 소비자 물가가 당분간 크게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도 하죠. 다만 월가 분석가들은 8월에 핵심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증가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시장에 예상하고 있는 대로 완만하게 잘 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보다는 침체가 더 본격화되고 있는 고용시장에 집중할 것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헤드라인은 나쁘지 않았지만 핵심 CPI,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다라는 것은 일단은 하나의 리스크로는 안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의 30년 모기지 금리는 1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국민들의 주택 구매 심리는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으로 경기 침체가 아닌 오히려 다시금 경기가 살아나는 시그널로 풀이를 해볼 수 있을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마무리가 됐던 미국의 30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023년 2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본격적인 금리 인하를 앞두고 미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함께 동반 하락을 한 건데요. 미 주택금융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의 계약금리는 9월 6일로 마감된 주말에 전주보다 14베이시스포인트 하락한 6.29%를 기록하면서 6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자금 조달 비용이 저렴해지면서 주택 구매 신청 지수는 1.8% 상승해 두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는데요. 또 재용자를 위한 모기지 신청도 0.9% 증가하면서 22년 5월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6주 연속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잠재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은 관망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주택 구매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모기지 금리는 미 국채 금리를 추적을 하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이번 달에 연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면서 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만큼 앞으로 모기지 금리의 추가적인 하락과 또 주택 구매와 관련된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게 경기 침체가 아니다 라면서 오히려 증시 상승과 관련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정말로 그러할지 이제 다음 주면은 연준이 해당 결과에 대한 하나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에서는 현재 금리 전망과 관련해서 여전히 엇갈리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25%, 25BP의 인하일지 50BP의 인하일지를 두고 전문가들도 서로 다른 의견들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월가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CPI를 확인을 하면서 근본적인 물가 압력이 유지가 되고 있는 만큼 공격적인 금리 인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근원 CPI가 인플레이션에 여전히 물음표다라는 것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번에 연준은 25BP의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한 이코노미스트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금리 선물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현재 연준이 올해 마지막에 예정된 11월과 12월 정례회의 중에 한 번인 B컷, 즉 50BP의 금리 인하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말에 최종적으로 정책금리는 4.25%에서 4.5%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다만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는 연준이 통상적인 25BP 단위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기본 전망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간밤 있었던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경제는 여전히 좋은 상태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 그리고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하는 것이다 라면서 연말까지 두세 번의 인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다만 노동시장, 즉 고용시장이 추가 완화가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B컷의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B컷 인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30%의 확률을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당장 다음 주 시장에서는 연준이 25BP의 인하를 할 것이다에 조금 더 크게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미국의 대선 토론, 글로벌 증시가 모두 일제히 반응을 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해리스에 확실하게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에 오늘 미국 증시 안에서도 트럼프 관련된 트럼프 트레이드가 확실하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업종으로 불릴 수 있는 해리스 트레이드인 이 선런이나 태양광 관련 주들이 특히 큰 폭의 오름폭을 보였는데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승리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태양광 관련 주식이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퍼스트 솔라나 엔페이즈 에너지, 선런 등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모두 승리를 선언했지만 대체로는 해리스가 승리를 거뒀다라는 평가를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통해서도 체감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월가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친환경 기조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면서 관련주들이 상승한 반면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혜 자산인 비트코인 관련주들이나 또 다른 관련주들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페퍼스톤의 리서치 책임자 인 크리스 웨스턴은 트럼프 대 해리스 대선 토론이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은 이 토론의 승자가 카멀라 해리스라고 예상한 게 확실해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ING 아시아태평양 리서치 책임자인 롭 카넬 같은 경우도 만약 트럼프가 잘했다면 달러가 조금이라도 강세를 보였을 것이다 라고 지적의 말을 남기기도 했고요. 현재 이러한 상황을 놓고 UBS 같은 경우는 해리스가 우위를 보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11월 대선 결과에 대한 확률은 아직까지도 그대로다라고 또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그 확률을 현재 시점에서는 40%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해리스의 기조가 쭉 이어질지 시장 상황 계속 챙겨보시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해리스가 조금 더 우위를 점하자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로 불리는 코인 시장은 말 그대로 울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비트코인이 간밤에 큰 폭의 낙폭은 보이진 않았지만 확실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현재 27,000달러 선 정도에서 지속적인 지지부진한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정말로 당선이 되게 된다면 비트코인에게는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과 관련된 부분이 더 불거질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대선 토론 당시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출렁임을 보였지만 또 간밤 나스닥이 추가적인 상승에 나서면서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도 일시적으로 회복에 나서는 모습은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카멀라 해리스 쪽에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렇다 할 만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진 않지만 워낙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만큼 무언가는 내놓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코인 시장 분위기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